1부는 아재 본능 노래 전주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. 문제 나갑니다. 호소력 있는 락 발라드 곡으로 올해의 끝에서 최고의 인기 가수 대열에 들어선 남자. 이게 9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도가 1995년인데 왜요? 이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도 많이 나왔고 뭔가 저의 뇌 상태가 굉장히 좀 감성적이요. 그 감성에 절여져 있었어요. 아, 절여져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한가? 엄청 뇌가 팽팽 돌아가고 보통 고등학교 때 사람들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. 근데 물론 그걸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거 이제 막 망상하고 공상하고 막 이렇게 메모하고 막 영화 아이디어 같은 거 짜고 막 이럴 때라서 창작적 그런 그쵸? 분이 예. 95kg 시절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그건 요즘이고요. 윤태진 씨도 웹 예능하면서 이분 만나신 적 있죠? 아 최고입니다. 이분 진짜 젠틀하시고 혹시 놀면 뭐하니 그분인가요? 야야 예. 자 정답은 뭔가요? 정답은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때 제가 그 웹 예능에서 그 특유의 창법을 조금 전수를 받았었거든요. 목을 미친 듯이 긁으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, 한술을 보일 수 있어요? 이젠 이게 아니라 네.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. 네,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. 네. 아 이거 진짜예요. 이 목을 긁으라고 하셨어요. 이젠 이렇게. 청취율 조사 기간. 뭘 전수받았다는 거예요? 그리고 이렇게 전수받고 불렀더니 저한테 잘한다 하셨어요. 이걸 잘한다고 했다고요? 목이 아프네요. 물 좀 드시고요. 그렇게 하는 거라고. 네. 네. 이휘젠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? 이휘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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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모팔모 창법. 예.